포탑 너무 많은데? 인구 타이어가 왜 또 차? 유튜브에 올라가도 괜찮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장인 오늘은 또 어떤 장인 대 장인 대결로 찾아왔느냐. 바로 비주류용 장인 두 분을 모셨는데요. 정크레 장인 사봉디님과 코르비온으로 4400점까지도 찍었던 픽서님을 모셨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장인이 캐리에서 또 이길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사봉디님부터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고 있는 정크레 장인 사봉디입니다. 픽서님도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버워치를 즐기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 픽서라고 합니다. 평범한 대학생이라기는 1경기는요 오버워치 상식 퀴즈인데요, 문제를 듣고서 정답을 맞추실 분은 종을 치고서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번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크렛의 패시브 완전 난장판은 죽을 때 똥을 싸는데요, 똥 몇 덩이와 함께 하나당 데미지 그리고 총 데미지는 몇일까요? 네? 픽서님? 똥 6개랑 네. 하나당 25딜? 땡! 사봉디님? 6개 30딜? 오! 땡! 9개고 하나당 30? 땡! 오! 7개 30딜? 땡! 오! 사봉님 실례지만 정크랩 몇 시간 하셨죠? 정답! 네! 6개 50딜! 6개 50딜! 오! 정답입니다! 띵동댕동! 총 300딜이죠? 정크레 1600시간을 했는데 그래도 먼저 한 문제 맞추면서 앞서나가는 사봉디님, 토르비온 딸의 이름을 정확히 8글자로 말씀해주세요. 8글자... 네. 맞췄습니다, 픽서님. 띵동댕동! 토르비온의 무기 중 하나, 대장간 망치의 공격력과 한 번 두둥길 때 포탑 수리량은 몇일까요? 픽서님? 대장간 망치딜 55딜이랑 그 수리한 게 50. 정확합니다. 정답. 어떻게 이걸 알고 있냐? 많이 해봐서 좀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1600시간 정크렛 하셨는데 조금 초라해지네요. 정크렛의 몸무게는 70kg인데요 키는 몇일까요? 사봉기님? 190. 땡! 픽서님? 91. 땡! 2m. 땡! 2m는 좀... 196. 맞습니다. 딩동딩동. 세 문제를 맞춘 픽서님이 앞서고 계신데 마지막 콩괄적인 오버워치 카테고리의 문제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워치에는 무수히 많은 영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인간이 아닌 영웅 3명을 5초 안에 대시오. 사봉디님부터. 5, 에코, 4, 오리사, 3, 저, 2, 두피스, 1. 두피스요? 픽서님. 오리사, 바스트론, 지나타. 3, 2, 오케이, 정답입니다. 진짜 정클랩만 하셨군요. 이렇게 해서 네 문제 대 한 문제로 1경기는 픽서님이 앞서고 있는데, 그럼 바로 2경기 캐리력 대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픽서님부터 팀원 한 명 뽑아가시겠습니까? 일단 그림자용님 데려갈게요. 사봉지님은요? 유관호님 뽑을게요. 닉네임 묵직해요, 그냥. 묵직합니다. 혹시 이번 프로필 한번 보셨나요? 아니요. 저 느낌으로 없어요. 납작해졌군님으로 할게요. 이번에도 닉네임 관상인가요? 네, 저는 묵직한 느낌으로 갑니다. 다음은요? 슬리바님이요. 별로 묵직하지 않은데요, 이번에. 아니, 프로필 아이콘이 묵직해요. 아, 프로필 아이콘이 묵직하다. 예. 조합도 뭐 편하신 거 원래 하시던 거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좀 프리하니까 저희는 좀 아메리카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특징이 정크토르여서 조합에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애초에. 여유롭게 시작하는 사봉비님. 오, 뭐야. 하나 필인데, 상대. 하나, 와. 세 개도 돼요, 여러분. 근데 픽서님도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1대1 교환. 서로 피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 네. 야, 낙사 안 했어요? 죽었습니다. 피관리 한 번. 타이어가 벌써 차? 타이어 굴러가요? 아나 잡고요. 저 포탑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묻힌 포탑, 이거 언제 사라지죠? 상대 안 필이에요. 개꿀 포탑자리. 정크레 타이어 두 번을 굴려요. 부른지 한 번도 안 굴릴 동안. 와, 2인구. 킬로그 2대2 교환. 장인 대 장인 대결. 뭐야? 토르비온 개피, 토르비온 개피. 토르비온 10개피 여러분. 일단은 서로 살아남았고. 이거 여기서 뭐하고 계시지? 브론즈 안주? 일단 토르비온 궁부터 먼저 뿌렸고요. 입구에 여기저기 뿌려놓은 상황. 타이어가 또 굴러와요. 세 번째 타이어. 하늘에 납니다. 타이어가 시간 최대한 끌면서.
뻥! 아, 루시오 하나 잡아줬고요. 와플 비비로 가보지만 비비지 못하면서 1라운드 일단 사봉기네 팀이 갖고 옵니다. 아니 앞으로야. 더 앞으로, 더 앞으로, 더 앞으로. 더 앞으로? 한두피 50피 50피 50딱피 멜스도 필 있네. 애타는 브리핑. 그지만 여유로운 브로즈 팀원들. 하이오가 뭐야 벌써 돌았어요? 토르비온만 잡으면 된다? 오른쪽에 조심. 아우 나한테 왔네. 아이고야. 아 2인궁 완벽히 저격하고요. 어 브로즈 팀원들이 잘해주고 있는 상황. 근데 수적으로는 불리하나 사봉디가 살아있는 사봉디 팀. 왼쪽에 정리하러 가야 돼. 이거 아나, 우리 아나님 혼자 보내면 안 돼. 오 재웠어요? 근데 토르비온 포탑이 깨웠지만 결국에 잡아내는 브론즈 아나. 어 그림자용 은장 브론즈의 짬을 보여줬고요. 선생님이 다시 합류한 상황. 그래도 거점이 83% 상황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한타 한번 내주더라도 기회가 있는 픽서님 팀입니다. 이게 어 시그마 궁극기 썼어요? 아 토르 호그 그랩이 끌리면서 궁극 끊겼고 그때 지나가는 한쪽 궁에 AC가 쓸려버립니다. 아 근데 라인하르트까지 갈리면서 죽었고요. 토르비온 잡아내서 1대1 교환 만들지만 거점 게인이지는 어느덧 95%. 라인하르트와 포탑을 뿌개주는 사봉디. 천천히 봐, 천천히. 덩크. 그래도 정크랩 돌아서 잡았어요. 궁극기 쓰고 있는 거. 호그 노스키. 장인이 살아있는 픽서 팀. 아 이번 한타는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고. 와 씨, 그 와중에 근데 토르비온으로 킬을 왜 이렇게 잘해? 궁극기 상황도 유리하게 한타 한번 갖고 오는 픽서 팀입니다. 좋아요. 거점 갈게요, 거점. 빨리 왔죠. 안 죽으면서 버텨봐요. 토르비온 궁이 또 찼어요. 빠르게 호그가 그랩했는데 토르를 못 잡았고요. 이거 스노블 굴러갔지도. 많이 와 루시우 잡았고요. 1대1 또 킬 교환. 서로 캐리력 대결 또 시작됐습니다. 토르비온 개피거든요. 토르비온 때려볼래요? 아 포탑과 토르비온을 같이 잡는 사봉비. 하나 봐요 하나. 힘들. 하이어 굴리고요. 아나 본인이 봅니다. 어이구야. 어이구야. 오 근데 레킹볼이 이걸 와플 본인도 낙사하면서 두 명을 데리고 갔어요. 망치까지 아끼면서 이번 한타 지켜냅니다. 왜 방벽 안 내리죠? 아우 내립니다. 거점을 다시 한번 먼저 밟는 사봉지 팀. 어 근데 낙사 한 명 또. 아 재미 보고 있죠. 정 레킹볼. 그치만 1대1 K교환이 난 상황. 사봉디. 아 근데 이거를 브론즈가 잡아준다면 이번 한타 갖고 올 수 있죠. 픽서팀 1라운드 갖고 옵니다. 야 박빙인데? 그동안의 장인대장인대 전 중에 가장 밸런스 잘 맞을지도? 여기는 좀 정크랫이 좋은 맵으로 유명하거든요. 과연 3라운드 때 누가 이길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있게 싸울게요. 자신있게 정크랫이라 이겨요. 자신있게 자신있게 괜찮아. 자신있게? 힘을 맞아도 돼. 힘을 맞아도 돼. 자신있게 싸우래요. 토르비언만 한 대씩만 때려주실래요? 토르비언 한 대씩 때려달라는데 오 진짜 때리려다가 본인이 죽었어요? 네, 근데 명령은 확실히 수행한 유가노씨. 네 어떻겠어요? 할만해 하면 돼. 토르비언 개피. 내가 끌렸다. 토르비언 개피. 와 근데 씨 토르를 뒤로 어떻게 이렇게 잘 넣냐? 궁극기로 일단은 토르비언을 잡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아 2인궁 성공했고요. 나머지 브론즈 팀원들이 좀 해주나요? 라인 개피 라인컷 정크리 킬로그 3개. 아 3명 잡고 죽었는데 나머지 팀원들 어디 가서 뭐하고 있죠? 아 느낌으로만 뽑아온 팀원분들 이거 맞았을까요? 여기저기서 죽어나가고 있고. 어 근데 메이 궁극기 썼어요? 다 얼었죠? Nope. 어 격전햄이 다 빗나가서 루시오가 안 죽었어. 리퍼 궁극기까지 씌워지면서 토르비온 장인팀이 리장타워에서는 이기는 모습입니다. 오케이 이 경기 브론즈 팀원들 교체한 상황에서 아노비스 전장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노비스면 정크랩 완막도 나올 수 있지 않나? 포탑 경계 대상 1순위. 뭐야 토르비온 궁이 왜 벌써 33%야? 이거 들어오는 조합이에요? 아니 정크랩 궁이. 어 더 빨봤어요? 와씨 아누비스에서만큼은 정크랫의 느낌이 다르네요. 그 와중에 토르비온도 궁극기 게이지 벌써 55%? 일단은 진입각을 못 잡고 있는 픽서님 팀인데 너무 빡세죠 정크랫 때문에. 아 더 빨봤어요? 더 빨은 거 로드오가 잘 마무리해줬고. 와씨 아누비스에서의 정크랫은 다르다. 이게 좋아요. 바로 2000시간 정크랫 장인.
어, 정피, 아,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근데 어쨌든 픽서님도 뽕 받으면서 괜찮아 하나 잡은 상황이니까 한 명 있습니다. 밀어봐요. 와, 근데 더수 또 밟았어요. 와, 사공디 정크랫. 나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비트 빠지, 비트 빠지. 비트 뺐고요. 아, 비트 그냥 빠지길 기다렸다가 2인궁 너무 이득 봤고요. 정크랫 궁으로 남은 시간 10초. 거점 밟을 수 있나요? 토르비 일단 궁 썼고요. 거점을 밟아야 되는데 서윤? 서윤? 아, 더 밟았어요. 일단 모이라가 밟긴 밟았고 돌진 썼고 인구 타이어가 왜 또 차? 와, 깔끔하게 끝이 납니다. 네, 3경기는 정크랫 6명 대 토르비온 6명. 토르비온 포탑 6개가 정크랫 입장에서 부담일지 아니면 궁극기 밸류를 생각했을 때 정크랫이 유리할지 아, 살짝 맞추기 어려운데요. 토르비온 포탑이 여기저기 일단 깔리고 있거든요. 오우씨 정신없어. 좀 던져요 그냥. 이거 어떡하냐? 네. 토르비온 살짝 극혐인데? 오, 그래도 하나 잡았어요 사공민님. 브론즈 정크랫. 오! 하나 잡았어요? 포탑만 없으면은 나 오우씨. 어, 이거 뭐야? 어, 포탑에 죽은 사봉디님? 어, 포탑이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날라오나. 어, 강우님 하나 잡았는데. 어, 포탑이 막 여기. 어, 나이스 킬 잘 됐다, 나이스. 포탑에 또 잡았고요. 근데 맞아. 킬을 많이 내긴 했어요. 12대6인데, 이거? 큰일 났는데? 포탑이 너무 빡센데? 100대0인데요? 한번 정말 토르비언이 너무 유리한 건가? 양팀 영웅을 바꿔보겠습니다. 사봉 대 토르비언 너무 낯설죠? 픽서이 정크래. 어, 일단 1대1 킬 교환. 포탑킬 나기 시작하죠. 포탑킬 2킬. 어, 사봉디님 토르 생각보다 잘하시는데. 어? 근데 정크래 팀이 갖고 왔어요 이번엔. 어? 어? 어, 포탑 계속 킬라. 이거 뭐야, 어떡해. 어, 또 2킬. 야, 이게 포탑이 진짜 사기다. 6명이 되니까 정신을 못 차리네 지금. 어, 도끼 들었어요? 아, 이 토르비온이 유리한 걸로 판명이 났네. 아, 거점을 못 밟고 끝이 납니다. 정크랫 좋은 전장에서 과연 포탑 깔기 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탑 깨져버려 그냥. 포탑 깔기 전에 포탑을 푸게라. 못 푸겠어요. 오, 잡았어요? 2맵에서만큼은 정크랫 다르다? 어, 2맵에서만큼은 좀 다르다? 어이야, 이게 와, 포탑들. 거점 제가 먹고. 어, 여기 봐, 여기 거점 말이 뭐 있다. 거점 먼저 먹는 픽서님. 어, 근데 토르비온 하나 잡아줬어요 뒤에서. 나이스 나이스. 어, 근데 세 명 잡았어요? 어떻게 두 명 잡았지? 근데 픽서님도 두 명을 잡았어요? 어, 양 팀 확실히 킬로그는 픽서님과 사봉디님이 계속 올려주고 있는데. 야, 이 포탑이 너무 지옥이네. 어, 이 포탑 너무 많은데? 4단 포탑 이거 이길 수 있나요? 이건 안 된다? 와... 와, 결국에는 토르비온 6명이 이겼습니다. 마지막 아, 3경기 네, 1대1 하도록 하겠고요. 사실상 2대1이죠. 사실상 2대1이다. 토르비온 대 정크. 깔면서 시작합니다. 오, 깔면서 시작합니다. 오, 오, 피를 만들었어요. 어, 근데 포탑 딜 너무 많이 맞았고 서로 피. 아니 포탑. 아, 오케이. 이번에는 바꿔서 한번 사봉디님이 네. 토르비온, 픽서님이 정크래 시작됐고요. 오씨 뭐야? 깜짝이야. 한 발 맞추기 시작하는 픽서님. 오, 25. 오, 아, 이번엔 정크래 정크인데 정크래 1대1 핵심이 뭐지? 저도 정크랫 1대1 잘 몰라요.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크랫 적으로 많이 안 만나는군요. 메이커 정크랫이 없어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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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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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안 죽네. 진짜 큰일 났다. 어? 안 돼! 안 돼! 빡! 아. 왜 올라가도 괜찮죠? 저 괜찮아요. 네, 저 괜찮습니다. 아, 그렇죠. 뭐 경쟁전에서 이미 예. 점수를 아, 증명하신 그쵸. 분인데 뭐 1대1이 중요합니까? 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오늘 1, 2, 3 경기 픽서님의 완승으로 끝이 났는데요. 해보신 소감 어떠십니까, 사봉디님? 아주 야무지네요. 네. 나 덥네.
픽서님도 오늘 생각이다 정크렛 상대로 이겨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정크렛 생각보다 쉬운데요? 타봉디님은 아프리카TV에서 오늘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정크렛 한번 배워보고 싶거나 한번 플레이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TV 사봉디 검색해서 놀러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픽서님은 가끔 또 트위치에서도 방송하시니까 한번 구경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엔 더 다양하시니까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이거 봐.